안녕하세요. 이웃집 오씨입니다. 글라이딩 수트 세 벌을 다 모았고요. 이번에는 하늘을 좀 돌아다녀 볼까 하는데 사실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하늘은 못 돌 것 같아요. 생각만 하다가 그냥 접고 지금 지대는 거의 다 돌았고 이건 뭐지? 일단 지저를 좀 돌아다니면서 아이템 수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죠. 마음 같아서는 여기 라인에 접하고 싶은데 스펙이 너무 딸려요. 자, 그러면은 몸스톱에 요 신전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오긴 하거든요. 진짜에 일단 원래는 지금 이변조사 하면은 지금 오이딘 지방 좀 먼저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라네 지방 돌고 게드 이렇게 돌면 되긴 하는데 저는 지저 쪽 탐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다. 자, 혼란꽃이고요. 있으면 게임이 좀 많이 편해져요. 그리고 아마 포를 저번에 안 먹어서 어디지? 감시 요새에 석상이 있는데 석상이 반응을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혼란꽃 먹고 있고요. 옆에 녀석들은 창으로 상대하는 게 좀 수월한데 코가 마라고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몬스터. 지저는 몬스터를 잡으면 일단 기본으로 그 뭐지? 아니고 조나니움을 떨궈서 조나니움 수급에 좀 보탬이 되는 몬스터들이에요. 자, 폭탄꽃도 있고요. 다른 게 찍혔어. 아, 귀찮다고 했잖아요. 조나니움 광산도 하나 찍죠. 반딧불도 찍으려고 반딧불을 찍으려고 했는데 도망갔어. 자, 좀 많이 모아놓으면은 여기 석상한테 판다고 하는 게 맞나?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걸어 둘 수 있고요. 교환 품목 중에는 뭐 의류도 있거든요. 보호구, 혼란꽃도 뭐 안 죽고 보호만 계속 죽고 다녀도 괜찮긴 한데, 일단 지저 탐사가 제일 어려운 거는 도끼를 먹으면 몬스터들이 공격을 하면 도끼에 오염이 돼서 체력이 봉인됩니다. 체력 회복은 그 해품이 꽃을 이용한 요리로만 회복이 가능하고요. 자, 탐사 시작해서 가고 있고, 이쪽인가 보네. 참고로 어둡기 때문에 꽃이 좀 많으면 좋아요. 어, 폭탄 꽃이다. 이렇게 중간중간 여기 다가오는 녀석 죽어라. 아이고, 너무 가까운데 멀리 쏘고 있나 보다. 자, 몰이 불린데도 있고요. 아까 혼란꽃 주웠는데 혼란꽃은 이렇게 쏴주면 제대끼리 싸우게 돼요. 맞잖아. 아, 약간 아래쪽에 맞았나 보네요. 화살 하나 얻었고, 요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가서, 아이고, 한 놈 죽었네. 요렇게 이쯤이면 되나? 잡아주면은 좀.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 실버랑 블랙들이 더 많아서 잡기 힘든 케이스가 좀 더 많은 게 흠이지만, 뭐 아직 초반이라서 어려운 애들은 안 보이네요. 뭐 바위에몽으로 쳐주나? 나무봉으로 쳐주는구나. 자, 차감봉이니까 그냥 깨서 조나늄 수급하고 있고요. 아이고, 여기 버섯을 던져서 이렇게 희열을 가리고 뒤에서 습격하는 게 쓰면 유용하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습격을 안 하는 편이라. 제대로 써보진 못했습니다. 전투라면 1대1이죠. 선수 필승이라고 하긴 하는데. 자, 옆에 있고, 어느 쪽이야? 화살로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화살보다 던지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도끼 위에 살짝 지나갔다고 체력이 깎일 뻔했네요. 오노치
후쿠시야마의 뿌리에 도착했어요. 지금 여기 위에 사당이 있다는 거니까. 위쪽에 스탬프 하나 찍어주면 나중에 사당 찾으러 가면 되겠죠. 저기 있네요. 저쪽에서 온 건가? 이렇게 와서 참고로 지점 맵을 다 밝히면 그 그냥 증표 하나 줍니다. 딱히 뭐 아이템 같은 거 주는 게 없어요. 연기 버섯도 먹고 그리고 석상들이 좀 촘촘하게 있죠. 생각보다 그 게드 사막 쪽에 있는 석상들은 좀 멀리 있는데 자 대그 코가마의 좀 성인판 대그가마 지금 잡기 힘들어요. 저 녀석도 그 등에 광상을 메고 있어서 광상 취급이라 어느 쪽이야? 위에 올라가라는 건가? 어, 조그만한 코가마들 있죠. 실드가 있죠. 탈 수 있나? 타긴 나는구나. 여기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데 일단 이쪽에 맵을 좀 보죠. 아 여기 연못이나 호수 같은 거는 다 이렇게 막혀 있어서 진입이 안 되고요.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지금 길이 안 보이죠? 가리키는 거지. 지저 탐사는 정말 지루한 거라. 초반에는 뭐 얻을 것도 없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여기는 빨리 지나가면 됩니다. 찾았다. 석상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석상이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이쪽이고요. 포는 보통 한 12개 정도가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 교환을 그냥 거의 안 하고 그 보호구 보호장비 정도만 가져와서 썼는데 연기버섯 자 여기는 아이템이 많이 있죠. 근데 어차피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나에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미사일이라도 있으면 한번 써보겠는데 미사일도 없어서 이 녀석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것 같네요. 죽은 병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식되지 않은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 숲이죠. 무기 수입 숲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여행자의 검하고 뒤에 뭐 별 같은 게 붙어있죠. 좀 많이 잘렸네. 자 지금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코카마한테 안 맞았네요. 아무튼 코카마한테 양보했다고 치고 호스가 있네요. 저 녀석을 타면 다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데 지금 앨범이 다 차서 좀 지울게요. 사과도 필요 없고 바나나도 필요 없고 순록도 당연히 필요 없죠. 일단 지우고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지우고 넘버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용도 지금 이거는 하스로그 나중에 쓸 때가 있어서 안 지우고 토끼마는 몬스터로 취급을 안 해줘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지우죠. 사진첩 한번 정리해줬습니다. 자, 저 위쪽으로 가는구나. 스티록스 호스 잡아타면 쾌적하죠. 단점은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재를 좀 던져서 상은 지금 어디 갔나 보이지도 않고요. 말들은 다 탔다 내리면 대기하죠. 충동심이 있는 건가. 참고로 호감도가 없기 때문에 말을 정말 잘 들어요. 여기 이가다 나지트처럼 보이는데
오, 이영궁. 이가다 나이트가 많네요. 어, 뭐 여기 지점은 파괴했나 봐요. 일단 여기 스탬프 하나 찍어놓고. 쓸만한 아이템이 있나 둘러보고 있습니다. 부품만 남았네요. 오, 석상 찾았어. 지금 말을 듣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도 찍어놓긴 할게요. 어쩐지 이가다 녀석들이 공격을 안 한데 폐기한 위치였다니. 자, 석상 따라서 이동하죠. 지하 컨텐츠는 안 좋은 게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어서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상이 안 보이네요. 말이 어, 이쪽이구나. 보물상자가 있을 확률이 커서. 자, 보물상자에 조나우 결정이 있네요. 그나저나 체력 하나가 소실돼서 큰일이네요. 석사 어디갔지? 저쪽으로 뽑았구나. 어쩐지 단꽃 보여서 먹었고. 자, 오른쪽에 지금 자 몬스터 못 잡을 것 같고 그냥 이동하고 있습니다. 몬스터들 쫓아오고 있죠. 자, 어딘가로 온 것 같은데 이쪽 방향이고. 어, 어디 신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딘지 알 것 같네요. 자, 여기 또 무기 있으니까 하나 찍어주고. 여행자의 장. 여행자의 장. 이거 버리죠. 4밖에 안 되긴 하는데. 여기서 꽤 유용한
거를 얻긴 하는데. 아이고, 갑옷 입은 놀랬네. 왜 이렇게. 오, 전원님 많이 갖고 있어요. 저 앞에 따라오는 애는, 쓸데없는 거 좀 버리고. 하이웨이머로. 지금 갑옷을 입고 있어. 뭐, 왜 이걸로 때리고 있어? 갑옷을 부셔야 되고.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들이받기 볼이 생겨서 적당한 걸 하는데. 자, 잠깐만, 거의 안 쓸 때인데 왜 이걸로 공격하고 있지? 자, 좋죠. 어차피 저기 깨고 오면 되니까. 자, 몬스터는 다 아까 다 잡은 것 같고. 아, 주머니에서 좀 꺼내고 위에 망치들 가지러 갈게요. 다니네. 지금 체력 어차피 회복이 안 돼서 요리에 지금 먹어도 체력이 전혀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이런. 폭탄이 있네요. 치우죠. 왠지 터질 것 같은 느낌이지? 깜빡깜빡거려요.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만. 조나늄 수급이 잘 되고 있어요. 하이랄 어쩌고였는데. 아, 중앙 대패관 도착했고요. 아, 조사원이라고 붙어있는 애들 이가단입니다. 깨워서 먹기만 하고 이가단 이벤트는 안 할 거예요. 시작하면 저기 그 누구지? 코가님 나타나서 전투 치러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요정이 있긴 해도 귀찮으니까. 자, 아, 어, 아, 아, 응? 네가 나네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갈 거야. 이걸 못 받아서 그런지 이쪽 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 정도는 이해하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붉게 아직 더 있어서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많죠? 어? 뭐야? 왜 또 일로 나왔어? 그럼 아래쪽인가? 자, 맞게 온 것 같아요. 엄청 큰 신상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거상? 근데 요렇게 생긴 애가 저기 그 어디야 감시요새에 있거든요. 포는 좀 많이 얻어두는 게 아이템 교환할 때 편하고요. 여기 아이템 보물 상자 없고 저기 거대 석상 이벤트는 지금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진행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광차 타고 가면은 이어진 그 뭐라고 해야 돼? 채굴하는 데가 좀 있는데 그걸로 갈 수 있습니다. 각으로 보니까 그런 포도 안 먹고 들어왔는데 그런 포 두 개 중에 하나를 안 먹고 어차피 그 길로 갈 것 같아서 안 먹었었는데 실수했네요. 간단 이벤트는 지금 안 할 거예요. 그랑포 어디 있지? 좀 아쉽다.
이렇게 만든 거를 블룸 프린트의 이력에 나오고 즐겨찾기를 해둘 수 있는 기능이고요. 거꾸로 붙였네. 끝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저 쪽 다 돌려면은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씩만 할게요. 쿠로다타의 불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사당이 아니라서 뭐 사당 깨는 건 할 수는 없고 잃어버린 체력을 봉인 해제가 되면 뭐 아이템 모아서 채울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